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폭력배 등 1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,4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로 폭력조직원 38살 김모 씨 등 131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13명을 구속했습니다.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로부터 통장을 사거나 명의를 도용해 설립한 유령 법인의 계좌를 이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